스타트를 달리는 남자 조우종입니다.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산재 사망 사고 제1순위 기인물 하역기계 재해입니다. 하역기계 사용 시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정말 높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산업 현장에서 지게차 등 하역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재해 원인들을 안전차트5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제1순위 기인물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5위. 입고장에서 한 작업자가 화물자동차에 실어온 부품을 하차하는 작업 중인데요. 그런데 화물자동차에 고정한 섬유벨트를 푸는 순간 물류대차가 화물자동차 적재함 아래로 갑자기 떨어져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자동차에서 100kg 이상인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 섬유벨트를 해제할 때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면 또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지켰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제1순위 기인물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4위. 이곳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한 작업자가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위에 올라가 재활용품을 정리하다가 그만 적재함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컸던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 또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고 추락 위험 예방 대책 등 포함된 작업 계획서만 제대로 지켰다면 얼마든지 예방 가능했던 재해였습니다. 이 안타까운 두 사고 모두 현장에서 작업 지휘자와 작업 계획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5위는 화물자동차 적재물이 떨어져 맞은 4위는 화물자동차에서 작업자 추락이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제1순위 기인물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3위. 2018년 양주시의 한 사업장. 작업자가 지게차 포크에 끼운 팔레트에 올라가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그만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하역 운반기계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지게차를 배관 연결 작업을 하기 위한 고소 작업대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큰 원인인데요. 작업자가 지게차 포크를 이용해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게다가 떨어진 위험이 있는 작업인데도 개인 보호구까지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안전수칙 미준수, 어쩌면 사고는 예견돼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참 이게 지게차를 고소작업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처럼 하역기계의 잘못된 이용, 바로 사고로 직결된다는 점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3위. 바로 지게차의 고소작업대 사용이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제1순위 기인물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2위. 2017년 한 옥외 현장. 작업자가 지게차로 포대를 운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게차가 무게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게 되고 운전하고 있던 작업자가 떨어져 넘어지는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체 왜 지게차가 넘어진 걸까요? 작업자는 작업 편의상 포크 한쪽에 약 1.2톤의 포대를 걸어 운반했는데요.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지게차 넘어짐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작업자는 지게차 조정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게차를 운전했고 지게차에 부착된 좌석 안전키도 착용하지 않아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게차 하역 작업할 때는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높이, 또 무게, 경사로 인한 무게중심의 변화, 그리고 타이어 눌림 상태에 의한 적재 시의 좌우 안정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면으로부터 8.64도 이상의 경사로를 운행할 때 지게차의 무게중심이 안정 범위를 벗어나서 넘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역기계 재해 주요 발생 원인 2위, 바로 지게차 넘어짐이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제1순위 기인물 하역기계체해 주요 발생원인 1위. 2018년 한 공장 사업장. 작업자들이 산의 도로로 이동 중인데요. 그런데 뒤쪽에서 오던 지게차와 추돌하고 두 명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은 먼저 작업자는 지게차 운전 시 적재물로 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운행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작업자들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했지만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네요. 게다가 지게차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고 전방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게차로 인한 사망사고 중에 약 34%가 지게차와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랍니다. 전체 사망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더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 예방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하역기계재해 주요 발생 원인 1위, 지게차 부딪힘이었습니다. 지게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만 제대로 운전을 하고 또 사용을 하셔도 산재 사망사고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역 운반기계 주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운전 시 안전수칙. 안전벨트 착용은 기본 중의 기본. 규정 속도를 준수해 운행하고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물 적재 시에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해야 하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걸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하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이송 시에는 지정 운전자 외의 운전은 절대 금물, 아시죠? 상하차는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해야 하며 발판 사용 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게차를 이용할 시에는 지게차는 전조등 및 후미 등을 갖춰야 하며 적합한 기준의 헤드가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백레스트가 갖춰지지 않은 지게차는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하는 팔레트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안전 차트를 달리는 남자. 지금까지 산업 현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지게차 등 하역기계 사용 시 주요 재해 발생 원인부터 안전수칙까지 알아봤는데요. 화물의 깔림, 지게차 부딪힘, 넘어짐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더 철저하고 꼼꼼한 안전수칙 준수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모든 현장 작업자분들 오늘도 안전하세요.